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예. 올 연말이면 예. 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진행됐던 것이 예. 이제 일몰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근장 추가 연장 근로제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쭉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연말에 이게 끝난다. 네, 끝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예. 그 연장 근무를 하는 모든 소기업들은 예. 아, 사업자분들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아, 연장 근무를 시키면 네. 예. 그래서 시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일감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일을 줄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 그 30인 미만 그 기업들 중에 해당 사항을 예.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63만 개 사업장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예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없을 때 사라졌을 때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예. 거의 70-80%가 대안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안조차 없다. 문을 예. 닫을 수는 없으니 예. 강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 다 법을 어기게 되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업 운영을 안 해봐서 네. 속으로 다른 대안이 하나 생각이 나긴 한데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한 명을 더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두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30만 사업장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셨는데요. 아. 코로나로 인해 갖고 방역 그 조치로 입국이 제한돼 가지고 예. 평상시에 있던 노동자 분들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예예 말씀하시죠. 인력난이 엄청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네. 사람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돈을 많이 주면은 기업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요. 예. 그 첫 번째는 예. 여력이 되는 곳도 사람이 없어서 채용할 아예 사람이 없다. 예,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예. 코로나가 거의 3년이 지속이 되면서 예. 국가 경제가 정상적이기다 보다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들이 곳곳에서 3년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소기업들은 수익률 악화가 굉장히 커서요. 예. 이 30인 미만에는 소상공인 분들도 대부분 다 들어가십니다. 그렇겠네요. 음식점들도 예.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보시면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7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3조라는 사상 최대 액수를 지급을 해드릴 만큼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는 곳이 곳곳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방역조치로 외국에서 노동자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다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네. 최악의 인력난이고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 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모든 나쁜 길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현실적으로 문을 닫으셔야 되는 위기까지 봉착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기 위해서 2년 정도만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경제계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여당 쪽에서는 현실을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연장을 해야 된다의 뜻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하셔서 여야의 협의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의 반대의 논리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근로시간이 원래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근로시간이 많은데 더 늘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건가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국회를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산중이 쪽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의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을 받고 힘들다라는 호소를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동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환노위 즉 노동 이슈를 담당하는 산중인데 거기에 여러 현안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이 법안은 되고 이 법안은 안 되고라는 것보다 이게 전체를 묶어서 함께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협상 과정이라 저희가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예, 노동 이슈가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그 지금 정부의 기조, 대통령의 기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예. 그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52시간 제도나 최저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노동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운영의 경직성이 어느 나라랑 비교했을 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사람의 노동 생산성에 에서 부가가치를 만들 때는 네. 몇 시간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웹툰도 산업적으로 엄청 컸잖아요. 만화를 그린다던가 소프트웨어를 짠다던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총량에 비례할 수는 있지만 주 단위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분들인데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스타트업들도 저희 지금 창업하고 나서 한 3년은 밤낮으로 일하고 싶어서 다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저희 주 52시간 체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시고 이 제가 관악구 쪽에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그 갈비집 사장님이 저 동네 갈비집 하는데 주 8시간, 52시간 지키기 위해서 이 점심, 저녁 사이에 왜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라고 문 앞에 이렇게 팻말 붙이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예전엔 고급 음식점이 이거 멋진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하면 8시간이 넘어버리니까 중간을 쉬고 그다음에 같은 그 노동자분들을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카운팅이 되니까 점심반 저녁반을 운영하는 지금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쭉 왔던 뭐 그 전 이전에 52시간은 그 이전부터 이미 같이 가자고 한 건데 그 큰 틀은 유지하되 산업별 업종별로 네, 업종별로 좀 유연성을 그 기업과 노사가 합의하에 하도록 하고 그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시자의 입장으로 정부가 돌아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일 것 같은데 노동계 의견은 나중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의견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네. 통과됐잖아요. 이거는 네, 됐습니다. 예, 그 반길 일이죠, 일단. 아, 네, 반길일입니다. 예. 이게 14년 중소기업계, 벤처기업계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굉장히 공정해지는 쪽으로 가곤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 쥐어 짜서 대기업 이익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게 그 원재료의 가격이 확 상승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미 계약을 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위탁사가 좀 보정을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14년 동안 이 중소기업계에서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번번이 안 됐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등으로 이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역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함께 좀 고통을 나누자라는 것이 사회 저변적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 힘을 받아갖고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양측이 그러니까 갑과 을이겠죠. 그
용역을 주는 쪽과 용역을 받는 쪽에서 합의를 하면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혹시 악용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거래 관행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이 법도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법안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한 400개 기업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해서 시범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결과 도중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그 위탁을 하는 기업이 막연히 다 대기업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한테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위탁하는 기업 중에 소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들한테도 이 무조건 아주 그 거래에 있어서 100% 해야 된다라는 게 부담이 됐고요. 특히 벤처기업같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연동제가 만약에 실시가 됐을 경우에 주요 원재료를 공개해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 의무화되면. 영업비밀 되네. 그렇죠. 예. 영업비밀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불공정 거래만큼이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술 유출 및 기술 침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너무 아까도 좀 전에 그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큰 틀은 가져가는데 100%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같이 위탁사, 수탁사가 합의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을 그래서 넣게 된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그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처벌 부분을 넣습니다. 넣고 예. 저희가 이제 13개 지방 중기청에다가 조사권을 시행령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업계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윈윈터 페스티벌을 중소기업부에서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네. 두 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국민분들이 많이 모르셔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판촉 행사 이름을 동행축제라는 브랜드로 통일을 했고요. 네. 그 동행축제에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번 겨울에 윈윈터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그다음에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그리고 유통사들도 전부 다 이 겨울에 윈하자. 승리하는 게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오늘이 의미 있게 개막을 하는 날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하는 건가요? 네,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온라인 플랫폼은 193개가 참여를 하고요. 오프라인은 22개가 참여를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215개 채널에서 4만 7천여 개 업체가 4만 참여를 7천여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뭐 G마켓, 뭐 위메프, 인터파크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들어오고요. GS 홈쇼핑 등 공영 홈쇼핑 등 TV 홈쇼핑도 들어오고 지자체 몰이나 전통시장도 곳곳에서 다 참여를 하십니다. 예. 중소기업 제품들 많이 좀 사용해 주시면 좋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네, 이영 장관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